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이런 걸 하나 보내왔네요. 산업재산권 등록 안내 해서 왔는데요. 실용신안 등록증입니다. 실용특허라고 하죠. 바이오가드 4세대 디자인과 특허 내용이 들어가 있는 등록증입니다. 특허의 명칭은 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 유지 장치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특허인데요. 이게 왜 특허됐는지 특허에 대한 내용과 4세대 구강장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골이와 수면보호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나 양압기 그리고 구강장치라고 하는 입안에 착용해서 기도를 넓혀주는 장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효과도 탁월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3세대도 아주 잘 쓰고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이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 중에 체격이 작고 얼굴도 작고 그래서 구강이 작다 보니까 3세대 디자인의 장치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여서 가볍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고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4세대입니다. 이렇게 구겨도 원상태가 유지된 이렇게 신소대가 적용된 4세대 바이오가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혀의 공간 가장 이물감을 느끼고 불편감을 느끼는 게 바로 혀거든요. 혀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느끼는 이 편안한 정도 이물감이 획기적으로 감소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3세대나 4세대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조절기가 0.1mm 더 디테일하게 된 0.01mm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턱의 위치를 가장 이상적인 균형 상태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이 디테일한 조절이 가능한 이 조절기는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아주 오랜 기간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사용자들을 가장 편안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안내하는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특장점들입니다. 4세대 바이오가드가 궁금하신 분은 직접 방문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